시국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주도했단 이유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일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의 그 결과가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왜 섰느냐? 바로 주체 사상에 능패 빠진 공산화된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이 끊임없는 구국 활동의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몇 년 전에 종북 세력에 장악돼서 편파적으로 왜곡되게 보도하거나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북 주사파 친중 빨갱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치 못하게 하는 전제주의 마인드를 가진 자들입니다. 국민은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똑똑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음식점에서 거리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비판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 이 친중 주사파 빨갱이 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겠지요. 그리고 이 정부와 그 선동가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고 다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면 이 주사파 친중 정부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 청년들이 대거 들어왔지요. 다수의 이슬람인들을 받아들여서 안보의 위협으로 불안해할 우리 국민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흩뜨리려는 종북주사파 친중빨갱이 당신네들의 얄팍한 생각이라면 사람이 중심이란 말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중심이라고 제대로 바꿔 말해야죠. 국민들이 울분에 차서 이 사건 못 믿겠다, 불안하다 하고 외치면 전자개표기로 지지율 높은 듯이 선거 조작이나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퇴진하여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호국 열사를 진심으로 기리고 우리 헌법에 쓰여진 자유통일을 지향하신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이 청와대에 있는 당신은 이 땅에 이 나라에 나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전적을 보시고 문재인 내려와 하고 마음껏 목청껏 이 의문을 다 올려서 외칩시다. 시작! 문재인 내려와! 막상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도 아니 입동성도 내려와! 내려와! 당신이 좀 더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지 하며 당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망해가는 대한민국과 비어가는 지갑을 보고 자신이 못 믿을 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진중 주사파 정권은 몰락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10년 경술국치의 날에 이완용이 적국에게 1300만 백성들과 영토를 넘기던 그 날에도 조선 백성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소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철저히 봉쇄됐고 황실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작금에 와서 100여 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주석이 어디입니까? 김정은 북한 아닙니까? 나오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